주먹이 오지도 않았는데 계속 저 혼자 얘기했어요. 음식이 되게 맛있었어요. 오 그래. 아니 제가 그런 뜻은 완전히 아니에요.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. 하나 둘 셋. 안녕하세요. 김도환 문상민입니다. 저희는 지금 엘르케미 공작소에 와 있습니다. 와 파이팅! 95점! 70점? 어, 70점? 많이 토닥토닥 다치니까. 아, 70점. 전 95점입니다. 전 70점입니다. 착하고 강아지 같았어요. 선한 친구다. 약간 늑대 같았습니다. 무서웠어요. 도와요 첫인상. 아니 왜냐면 옐로우라는 작품을 엄청 좋아했어가지고 되게 연예인 같고 이래가지고 무서웠습니다. 몸싸움이 있는 아. 씬이에요. 형이 이제 또 액션 저보다 더 많이 해가지고 치는 법도 알려주고 잘 맞는 법, 치는 법 이런 거 많이 알려주고 정확하게 들어왔을 때 싹 피하는 어.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아니지 빨랐어. 아니야 조금 더 늦게 늦은? 하나 둘 셋. 그렇지. 아. 생각한 것보다 자기가 좀 늦어야 돼요. 이게 주먹이 오지도 않았는데 계속 저 혼자 얘기해. 어 진짜 맞나 싶을 정도에 딱 돌려줘야 돼서 성민이 찍을 때 유독 음식 같은 거 해주는 씬이 많은데 그 씬 찍을 때 음식이 되게 맛있었어요. 맛있었잖아. 어, 맛있었어, 그 맛있었어. 요리사분들이 해주시는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최애 음식. 최애 음식. 도환이 형이 이제 몸이 두껍잖아요. 단백질 위주의 음식일 거예요. 왜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야? 삼겹살로 하겠습니다, 그러면. 정답은 네. 보쌈입니다, 보쌈. 보쌈? 어, 약간 근접하지 않았나요? 아니, 틀렸어요. 틀렸어요? 네. 틀렸습니다. 저 맞추겠습니다. 샤브샤브. 회입니다, 회. 아, 회가 들어있네. 네, 회. 실제로 친형과 남동생이 있는데 현실 형제와의 온도차는? 도환이 형이랑 닮았어요, 저희 형이. 보쌈에 훈훈한 스타일인데 어쨌든. 도환이 형을 보면은 저희 형 생각이 좀 많이 났었어요. 형이랑 몇 살? 두 살. 두 살. 형이 되게 살가워서 엄청 친해요. 되게 잘 챙겨줘요. 저는 남동생이랑 연년생인데 엄청 친해요. 태어나서 싸워본 적이 없어요. 한 번도. 온도 차이가 저랑 없죠. 아. 제 동생도 되게 서윗하거든요. 이렇게 좀 착해요. 저희 형 그래서 싸우긴 많이 싸웠거든요. 너가 이겼어? 응? 아니 졌어. 아쉽다. 웨딩 임파서블에서 둘의 케미가 가장 좋은 장면을 뽑자면 저는 1부 쪽이 좀 좋다고 생각해요. 귀여워요. 그때 막 아웅다웅 어, 티격태격한 느낌이라 아까 이제 보셨죠? 진짜 그 수준으로 어요. 캐릭터와 본캐 싱크로율 말해주기 90%? 90%? 이제 웨딩 파스로서 이도환이 감동적이지 않고 이성적이고 저 같은 도환이 형이 그런 이미지거든요. 저도 한 95%? 귀여운 면이 있어요. 까불까불하면서 고맙습니다. 예 감사합니다. 놀랄 만큼 서로 닮은 점이 있다면 저희 외모가 좀 많이 닮지 않았나요? 그래? 아 형이 이제 위스키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위스키 되게 좋아하거든요. 주종이 좀 닮았습니다. 또 이제 없지 않을까? 어,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. 네. 상민 도화는 의외로 땡땡땡이다. 약간 햄스터다. 전 늑대인 줄 알았어요. 처음에 아까 막 말씀드렸잖아요. 자세히 들어가 보면 어 지금 웃는 거 딱 햄스터 같잖아요. 몸이 두꺼운 햄스터. 상민은 의외로 집돌이다. 되게 활발하고 이렇게 외향적인 이런 친구인 줄 알았는데 뭐 하냐고 물어보면 다 집에만 있더라고. 띄어쓰기의 중요성. 아 가라고요. 아가라고요가 두 개 똑같잖아요. 아가라고요. 붙이면 어떻게 돼? 자기 아가라고요. 아, 나, 이게, 아, 이게 좀 다르게 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. 액션. 아가라고요. 액션. 아가라고요. 어? 못 지나가요. 뭔지? 못 지나가요. 잠깐만 그러자.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. 맞잖아, 못 지나가요. 아니, 그게 아니, 그게 아니라. 아, 못 그래? 지나가요, 이게 아니라. 그러니까 형이 못 진 거야. 지나가요. 내가 못 지야? 어떻게 못 지나가요? 이건 너무하잖아요. 아니. 못 지나가요, 이건. 진짜. 하나, 셋. 못 지나가요. 인스타 남친찰로 유명한데 잘 찍는 비법이 있을까요? 도환이 형 거 보면서 많이 카피를 했어요. 거짓말 치시면 아 진짜라고? 아, 왜 이걸 거짓말해서 생각해요. 도환이 형 인스타에 보면은 거울샷이 진짜 많아요. 한번 보여주실래요? 살짝만 보이게 해서 이렇게 찍어요. 저도 약간 그렇게 따라해가지고 이렇게 소심하게 착착착 찍고 도망가서 이렇게 부끄러우니까 요즘은 눌러 찍어주는 게 아니래. 그래. 정수리 찍고 있는 거 아니야? 이거 어디 보내야 되는 건가요? 아니죠. 다시 다시 찍자. 오 지금 잘 나왔다. 남친짤 나 찍어줘. 이게 어디 봐서 남친짤이야. 큰일 났네. 내려갈 때 찍어야 돼요. 아 그래? 하나 둘 셋. 봐봐.
잘 나왔는데? 어, 됐어. 나도 왜 옆에 쓰고. 됐어. 됐어. 됐습니다. 두 분 다 키가 크신데 실시간 윗공기 맛 대담 부탁드립니다. 대담 드립니다. 윗공기 그런 거 없습니다. 네. 뭘 먹고 그렇게 잘생기셨나요? 배달음식 많이 시킨 거 같아요. VIP세요? 네. 배달음식 다섯 번 중에 세 번 뭐 시켜요? 해산물 위주로 좀 시켜먹습니다. 바다 쪽이, 저 육지 쪽인데. 뭘 그렇게 많이 드셨어요? 고기요. 형은 어떻게 해먹어요? 구워먹어? 센 거는 좀 그러니까. 서로의 차기작 장르를 추천한다면? 사실 김도환 하면 원조 댕댕이라 대학생 로맨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상민이가 느와르에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이렇게 골격도 너무 좋고 피지컬이 좋으니까. 오 그래 이런 악당. 악당. 아. 서로 닮은 동물을 얘기해주세요. 늑대. 늑대? 슈나우저? 슈나우저 내가 털 있잖아요. 털 없는 슈나우저도 있어. 있어. 있을 거야. 이거 너무 그거야. 선입견이야. 슈나우저 견주분들 편할 수도 있어. 아니 제가 그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.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. 서로의 MBTI를 알고 있나요? 아하. 서로 맞춰보기. E 정답. N 땡. ESFP 땡. ESTP 아 TP. IST 정답. T100 80 80 ISTP? 정답. 아 우리 하나 다르네. 진짜 ISTP 진짜 좋아하거든요. 저도 ESTP 좋아해요. 잘 맞아요. 거의 둘끼리만 울지 않나요? 그건 또 아닐까? 그것도 아니겠지? 조금 속이면 ESFP가 나오긴 하더라고. 아 본인을 좀 약간 속이면 포장하면? 어 약간 아, 친구한테 우울한데 빵을 왜 사? 라고 했다가 넌 티다 이러더라. 너 뭐라 할 거야? 어떻게 된 일이야?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까? 왜? F인 척해. 뭐 샀어? 물어볼 것 같아. 어떤 거 샀어? 아, 뭐 샀냐고? 세자 형님 vs 도환이 형? 아하 고민할 필요가 없죠. 왜? 고민할 수가 없죠. 형. 고민 많이 하는 것 같아. 당연히 사실 고민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? 한 명 꼭 골라야 되는 거죠. 야, 여기서 나라 해. 그래야겠지? 도환이 형이요. 그치? 역시 따뜻한 봄에 따뜻한 드라마가 공개됩니다. 봄에 너무 날씨 좋으니까 나가지 마시고요. 드라마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유쾌한 드라마고요. 서로 케미들도 너무 많고 볼거리가 되게 많은 화려한 드라마라고 생각도 들어요. 웨딩 임파서블 정말 많이 사랑해주시고 배우 김도환과 문상민도 많이 사랑해주십시오. 하나 둘 셋 안녕. 남찐철 남찐짤로 유명 모찌에 꽂혔네. 남찌